여러분 고맙습니다. 장해돋입니다. 고구려 10대 산상왕 1년 서기 197년 당기 2530년입니다. 산상왕은 희연우이고 고국 천왕지 제야라 매산 위상 임금왕 숭길휘 이름휘 느릴년 넉넉할 우 매산 위상 임금왕 숭길휘 이름휘 느릴년 넉넉할 우 고구려 10대 산상왕은 이름이 연우이고 또는 이름이 위궁이고 영고고 나라국 내천 임금왕 갈지 아우제 어조사야 영고고 나라국 내천 임금왕 갈지 아우제 어조사야 9대 고국 천왕의 아우이다. 위서 운하대 주몽 예손 궁이 생이 계목 능시하니 시위 태조라 성시위 나라위 걸서 이를 운 불걸주 어두울 몽 주몽은 일대 동명 성왕입니다. 후손예 손자손 예손은 후손입니다. 집궁 6대 태조대왕입니다. 성시위 나라위 걸서 이를 운 위서에 일렀다. 불걸주 어둘몽 후손예 손자손 집궁 주몽의 후손 궁이 날생 말열이 열개 눈목 능할능 볼시 이시 할위 컬태 할아버지죠. 태조는 6대 태조대왕입니다. 날생 말열이 열개 눈목 능할능 볼시 태어나면서 눈을 뜨고 볼 수 있었는데 이시 할위 클태 할아버지죠. 이가 태조대왕이다. 금왕 시태조정손이니 역생이시니 사정조 궁하니라 이재금 임금왕 금왕은 10대 산상왕입니다. 이시 클태 할아버지죠. 태조는 6대 태조대왕입니다. 일직정 손자손 정손은 손자의 아들입니다. 정조는 할아버지의 아버지입니다. 이재금 임금왕 이시 클태 할아버지조 일직정 손자손 지금 임금은 이 태조대왕의 정손인데 또역 날생 말열이 볼시 사람인 닮을사 일직정 할아버지죠. 직궁 궁은 태조대왕입니다. 또역 날생 말열이 볼시 사람인 역시 태어나면서 사람을 보는 것이 닮을사 일직정
할아버지죠. 직궁. 정조 궁과 비슷하였다. 여기에서 정조와 정손이 혈연관계가 맞지 않는데 아마 위나라에서 왕계보로 파악한 것 같습니다. 정조부는 태조왕이고 정조는 신대왕이고 부는 고국천왕이고 나는 산상왕으로 파악한 것 같습니다. 고구려 호상사위위하니 고명위궁운이라 고국천왕 무자라 너플고 걸기구 고울려 불을호 서로상 닮을사 할위 자리위 너플고 걸기구 고울려 불을호 서로상 닮을사 할위 자리위 고구려에서는 서로 비슷한 것을 위라고 부르므로 영고고 이름명 자리위 집궁 이를 운 영고고 나라국 내천 임금왕 없을무 아들자 영고고 그러므로고 이름명 자리위 집궁 이를 운 이름을 위궁이라 하였다. 영고고 나라국 내천 임금왕 없을무 아들자 고국천왕은 아들이 없으므로 여러분 고맙습니다. 장해돋이입니다. 오늘도 삼국사기로 머리를 깨웁니다. 고구려 10대 산상왕 1년 서기 197년 당기 2530년입니다. 고연우 사립하니라 초고국천왕지 흉야에 영고고 그러므로 고 느릴연 능력할 우 연우는 10대 산상왕입니다. 이을사 설립 저기할립 영고고 그러므로 고 느릴연 능력할 우 이을사 설립 저기할립 연우가 이어 왕위에 올랐다. 처음초 영고고 나라국 내천 임금왕 갈지 죽을 흥 어조사야 처음초 영고고 나라국 내천 임금왕 갈지 죽을 흥 어조사야 처음에 9대 고국 천왕이 죽었을 때 왕후 우씨 비 불발상하고 야, 왕, 왕제, 발기, 택, 월, 임금왕, 왕우, 후, 어조사, 우, 성시시, 숭길비, 몰래비, 안일불, 필발, 일월상, 초상상, 발상은 초상난 것을 발표하는 것입니다. 임금왕, 왕우 후, 어조사우, 성시시, 숭길비, 몰래비, 안일불, 필발, 일월상, 초상상. 고국천왕의 왕우 우씨가 몰래 고국천왕의 초상을 알리지 않고 밤야, 갈왕, 임금왕, 아우제, 필발 갈림길기 집택 가로왈 밤야 갈왕 임금왕 아우제 필발 갈림길기 집택 가로왈 밤에 고국천왕의 아우 발기의 집에 가서 말하였다.
광무후하니 자의 사지하라. 발기 부지왕홍대왈 임금왕 고국천왕입니다. 없을 무 디후 아들자 인칭대명사입니다. 마땅의 이열사 갈지 임금왕 없을 무 디후 고국천왕이 후손이 없으니 아들자 그대자 마땅의 이열사 갈지 그대가 마땅히 이어야 한다. 필발 갈림길기 안일불 알지 임금왕 죽을 훙 대할대 가로왈 필발 갈림길기 안일불 알지 임금왕 죽을 훙 대할대 가로왈 고국천왕의 아우 발기는 고국천왕이 죽은 것을 알지 못하고 대답하였다. 천지력수 유속이하니 불가경이하니라 황부인 이 야행이 기레 운호아 하늘천 갈지 책력력 샘수 력수는 자연히 정해진 운명입니다. 이슬유 바소 돌아갈기 안일불 오를가 가벼울 경 은호날 의 하늘천 갈지 책력력 샘수 이슬유 바소 돌아갈기 하늘의 운명은 돌아가는 곳이 있으므로 안일불 오를가 불가는 할수 없다는 뜻입니다. 가벼울 경 은논할의 가볍게 은논할 수 없다. 하물며 황 며느리부 사람인 부인은 고국천왕의 왕후입니다. 말열리 밤야 단일행 어찌기 예돌에 이를 운 어조사호 하물며 황 며느리부 사람인 말열이 밤야 단일행 하물며 부인이 밤에 다니는 것을 어찌기 예돌에 이를 운 어조사호호 어찌 예라고 하겠느냐? 여러분 고맙습니다. 장해도지입니다. 고구려 10대 산상왕 1년 서기 197년 당기 2530년입니다. 후 참하여 변왕 연우 지택하니라 우기의간하고 영문 입자연음하니라 왕후 후 부끄러울 참 똥오줌 변 곶변 갈왕 느릴련 능력할 우 연우는 산상왕입니다. 갈지 집택 능력할 우 연우입니다. 일어날기 옷의 갓관 왕후 후 부끄러울 참 고국 천왕의 왕후는 부끄러워하며 똥오줌 변, 곶 변, 갈왕, 느릴 연, 능력할 우, 갈지 집택 곧 연우의 집으로 갔다 능력할 우, 일어날기, 오더이 갓관 연우가 일어나 의관을 갖추고 맞을령 문문 덜립 자리좌
잔치연 마실 음. 연음은 잔치 자리에서 술을 마시는 것입니다. 마절령, 문문, 들릿, 자리자, 잔치연 마실 음. 문에서 맞이하여 자리에 드리고 술자리를 베풀었다. 왕우 왈 대왕 홍에 무자하니 발기 연장 당사하니라. 임금왕 왕우후 가로왈 큰대 임금왕 대왕은 고국천왕입니다. 죽을 훙 없을무 아들자 왕우 임금왕 왕우후 가로왈 고국천왕의 왕우가 말하였다. 큰대 임금웅 죽을 훙 임금왕 죽을 훙 고국천왕이 죽었으나 없을무 아들자 아들이 없으므로 필발 갈림길 기 발기는 고국천왕의 아우입니다. 해년 나이년 긴장 연장은 나이가 많은 사람입니다. 마땅당 이열사 필발 갈림길 기 해년 나이년 긴장 마땅당 이열사 고국천왕의 아우 발기가 연장자로서 마땅히 이어야 한다. 이위 첩유 이심하니 폭만 무례함으로 시 견숙이라 말열이 이를 위 생각할 위 첩첩 1인칭 대명사입니다. 이설류 다를리 마음심 말열이 이를 위 생각할 위 첩첩 이설류 다를리 마음심 발기가 나에게 딴 마음이 있다고 생각했는지 산월폭 그만할 만 없을무 예도래 이시 써이 까닭이 볼견 아저씨 숙 시동생 숙 산월폭 그만할 만 없을무 예도래 사납고 그만하며 무례하여 이시 써이 까닭이 볼견 아저씨 숙 시동색 시동생 숙 도련님이나 서방님으로 불이합니다. 이런 까닭으로 서방님을 보러 온 것이다. 어시에 연우 가래하여 친자 조도 한륙하다가 오상기지하니라. 어조사어 이시 느릴련 능력할 우 더할가 더욱가 예도래 느릴련 능력할 우 더할가 더욱가 예도래 이에 연우가 더욱 예를 갖추어 친할친 몸소친 스스로자 잡을조 칼도 벨할 고기육 그릇칠오 잘못할오 거기 다칠상 거기 가리킬지 손가락지 친할친 스스로자 잡을조 칼도 벨할 고기육 몸소 칼을 잡고 고기를 썰다가 그렇칠오 잘못할오 다칠상 거기 가리킬지 손가락지 잘못하여 손가락을 다쳤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장해도지입니다. 고구려 10대 산상왕 1년 서기 197년 당기 2530년입니다. 후해군대하여 과기상지하니라 장기위연우왈 왕우후풀해 치마군 띠대, 군대는 치마권입니다. 쌀과 거기 시동생 연우를 가리킵니다. 다칠상 가리킬지 손가락지 왕우후 풀해 치마군 띠대 고국 천왕의 왕후가 치마끈을 풀어 쌀과 거기 다칠상 가리킬지 손가락지 그의 다친 손가락을 싸매 주었다. 장수장 장차장 돌아갈 귀 이를 위 느릴연 능력할 우 가로왈 장수장 장차장 돌아갈기 이를 위 느릴연 능력할 우 가로왈 돌아가려 할 때 둘째 시동생 연우에게 말하였다. 야심공유부루하니 자기송아 지궁하라 연우종지하니라 밤야 깊을심 두려울공 염려할공 있을유 안일불 염려할우 불우는 일이 있기 전에 미리 헤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밤야 깊을심 두려울공 염려할공 있을유 안일불 염려할우 밤이 깊어 예기치 못한 일이 있을까 염려되니 아들자 인칭대명사입니다. 거기 마땅히 기 보낼송 나아 이를지 직궁 느릴연 능력할 우 조철종 갈지 아들자 그대자 거기 마땅히 기 보낼송 나아 이를지 직궁 그대가 마땅히 나를 궁까지 데려다 달라. 느릴연 능력할 우 조철종 갈지. 연우가 그 말을 따랐다. 왕후 집수 입궁하니라. 지 이길 질명에 교선왕명이라 하고 령군신하여 임금왕 왕우후 잡을집 손수 덜립 직궁 이를지 다음날익 날일 바탕질 발걸명 질명은 어둑새벽날이 밝으려 할 때입니다. 임금왕 왕우후 잡을집 손수 덜립 직궁 왕후가 손을 잡고 궁으로 들어갔다. 이를지 다음날익 날일 바탕질 발걸명 다음 날 날이 밝을 무렵 바로잡을교 속일교
먼저 선 임금왕, 선왕은 고국 천왕입니다. 목숨명, 명령명, 하여금령, 명령할령, 무리군 신하신, 바로잡을교, 속일교. 먼저 선 임금왕, 목숨명, 명령명. 왕후가 선왕의 명이라 속이고, 하여금령, 명령할령, 무리군 신하신, 여러 신하에게 명하여. 입 연우 위왕하니라. 발기 문지 대로 하여. 이 병위 왕궁하고 호왈 설립. 느릴련 넉넉할 우 할위 임금왕. 필발 갈림길기 들을문 갈지 큰대 승낼노. 승낼노 본음은 노인데 대로와 희로애락은 소금 로로 읽습니다. 입 연우 위양하니라. 설립 느릴련 능력할우 할위 삼을위 임금왕. 연우를 세워 임금으로 삼았다. 필발 갈림길기 들을문 갈지 큰대 승낼노. 첫째 시동생 발기가 이를 듣고 크게 노하여 써이 병사병 에어살비 임금왕 직궁 불을 호 가로왈. 서이 병사병 에어살위 임금왕 직궁 불을 호 가로왈. 군사로 왕궁을 포위하고 소리쳐 말하였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장해도지입니다. 고구려 10대 산상왕 1년 서기 197년 당기 2530년입니다. 9대 고국 천왕의 첫째 아우가 발기이고 둘째 아우가 연우입니다. 연우가 바로 10대 산상왕입니다. 형사제급 예야니라. 여월차 찬탈은 형형 죽을사 아우제 미칠급 예돌의 어조사야. 형형 죽을사 아우제 미칠급 예돌의 어조사야. 형이 죽으면 아우가 있는 것이 예의다. 너여 2인칭 대명사입니다. 연우를 가리킵니다. 너멀월 버금차 차례차 빼앗을찬 빼앗을탈. 찬탈은 신하가 임금자리를 빼앗는 것입니다. 너여 너멀월 버금차 차례차 빼앗을 찬, 빼앗을 탈. 네가 차례를 뛰어넘어 왕위를 빼앗는 것은 대제야니라. 의 속출하라. 불련적 주급 천호하리라. 큰대 허물제 어조사야. 마땅의 빼빠를 속 날출. 큰대 허물제 어조사야. 큰 제이다. 마땅의 빠를 속 날출. 마땅히 빨리 나오느라. 안일불
그를 연 고적 함연적 벨주 미칠급 아내처 자식노 안일불 그를 연 고적 함연적 벨주 미칠급 아내처 자식노 그렇지 않으면 처자식까지 죽이겠다. 연후 폐문 3일하고 국인 우무종 발기자니라 느릴연 넉넉할 우 다들패 문문석삼나릴 느릴연 넉넉할 우 다들패 문문석삼나릴 연우가 사흘 동안 문을 닫고 있고 나라국 사람인 또우 읍설무 조철종 필발 갈림길기 사람자 나라국 사람인 또우 읍설무 조철종 필발 갈림길기 사람자 나라 사람도 또한 발기를 따르는 사람이 없었다. 발기 진안하고 이 처자 분요동하니라 견 태수 공손탁 고왈 필발 갈림길기 알지 어려울 난 서이 그늘일 이 아내 처 아들자 달릴 분 도망갈 분 멀려 동력 동 필발 갈림길기 알지 어려울 난 발기는 어려운 것을 알고 서이 그늘일 이 아내 처 아들자 달릴 분 도망갈 분 멀려 동력동 처자를 거느리고 요동으로 도망갔다. 볼견 클태 지킬수 공평할공 손자손 헤아릴탁 고할고 가로왈 볼견 클태 지킬수 공평할공 손자손 헤아릴 탁 고알고 가로왈 태수공손탁을 보고 말하였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장해도지입니다. 고구려 10대 선상왕 1년 서기 197년 단기 2530년입니다. 모 고구려 왕 남무지 모제야라 남무사하고 무자라 아무모 1인칭 대명사로 고국천왕의 아우 발기를 가리킵니다. 너풀고 걸기구 고울려 임금왕 산해남 호반무 남무는 고국천왕입니다. 갈지 어머니 모 아우제 모제는 한 어머니에게서 난 아우 동모제 동복 아우입니다. 어조사 야 아무모 노풀고 걸기구 고울려 임금왕 산해남 호반무 갈지 어머니모 아우제 어조사야 나는 고구려 임금 남무의 친아우이다. 산해남 호반무 죽을사 읍설무 아들자 산해남 호반무 죽을사 읍설무 아들자 남무가 죽고 아들이 없는데
모지제 연우 여수우시 모저기하여 입해 철윤지하니라. 아무모 1인칭 대명사입니다. 발기를 가리킵니다. 갈지 아우제 느릴련 능력할 우. 연우는 고국천왕의 둘째 아우입니다. 더불려 와여 행수수 어조사우 성시시 우시는 고국천왕의 왕후입니다. 깨모 도모할모 곧적 나갈적 자리위 아무모 갈지 아우제 느릴련 능력할우 더불려 와여 행수수 어조사우 성시시 깨모 도모할모 곧적 나갈적 자리위 나의 아우 연우가 형수우시와 도모하고 저기하여 서이 폐할패 무너질패 하늘천 일륜륜 갈지 오를의 서이 폐할패 무너질패 하늘천 일륜륜 갈지 오를의 철륜의 의를 무너뜨렸다. 시용분애하여 투레투상국하니라. 복은 가병산만하여 이시 썰용 써용 분할분 썩낼에 분애는 붕괴하여 몹시 썽을 내는 것입니다. 원래 던질투, 레투는 와서 투항하다는 뜻입니다. 위상 나라국 이시 썰용 써용 분할분 썩낼에 이 때문에 분하여 원래 던질투 위상 나라국 상국에 투항하러 왔다. 엎드릴복 원할원 거짓과 빌릴까 병사병 석삼 일만만 엎드려복 원할원 복은 엎드려 원한다. 거짓과 빌릴까 병사병 석삼 일만만 엎드려 바라니 군사 3만 명을 빌려주어 령격지하여 덕이 평난하리라 공손탁 종지하니라 하여금령 7격 갈지 어들덕 써이 평평할 평 평정할 평 어지러울 난 하여금령 칠격 갈지 그들을 공격하여 어들덕 써이 평평할 평 평정할 평 어지러울 난 난을 평정할 수 있게 해달라 공평할 공 손자손 헤아릴탁 조철종 갈지 공평할 공 손자손 헤아릴탁 조철종 갈지 요동태수 공손탁이 그에 따랐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장해도지입니다. 고구려 10 산상왕 1년 서기 197년 당기 2530년입니다. 9대 고국 천왕은 아우로 발기 연우 계수가 있습니다. 연우가 산상왕입니다. 연우 견제 계수하여
장병 의지하니 한병 대패하니라. 너릴련 능력할 우. 보낼견 사동문입니다. 아우제 음앙계 모름지기 수. 너릴련 능력할 우. 보낼겐 아우제 음앙계 모름지기 수. 연우가 아우 계수를 보내 장수장 거느릴장 병사병 막을 어 갈지 한수한 병사병 큰데 패할패 장수장 거느릴장 병사병 막을 어 갈지 군사를 거느리고 맞게 하니 한수한 병사병 큰데 패할패 한 군사가 크게 패하였다. 고구려가 대륙에서 천년을 가는 것은 싸움을 잘했기 때문입니다. 계수자위선봉 추배하니 발기고계수왈 음앙계 모름지기수 스스로자 할위 델위 먼저선 칼날봉 쪼철추 달아날배 달아날 배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1번 북녘북, 2번 달아날 배. 여기서는 2번 달아날 배입니다. 음앙계 모름지기수 스스로자 할위 델위 먼저선 칼날봉 쪼철추 달아날 배. 계수가 스스로 선봉이 되어 달아나는 군사를 쫓으니 필발 갈림길기 고알고 음앙계 모름지기수 가로왈 필발 갈림길기 고알고 음앙계 모름지기수 계수왈 형인 발기가 아우 계수에게 말하였다. 여금 이내로 형호와 계수 불능무 정어 형제라 너여 인칭대명사로 계수를 가리킵니다. 이제금 참을인, 참아인, 해할해, 늙을로, 형형, 로형은 발기입니다. 어조사 호. 너여, 이제금, 참을인, 참아인, 해할해, 늙을로, 형형, 어조사 호. 네가 지금 참아, 늙은 형을 해칠 수 있겠느냐? 음앙계 모름지기수 안일불 능할능 없을무 뜻정 어조사어 형형 아우제 음앙계 모름지기수 안일불 능할능 없을무 뜻정 어조사어 형형 아우제 계수는 형제의 정이 없을 수 없어. 불감해지왈 연우 분리 국양은 수비의야나 안일불 감이감 해할해 갈지 대명사로 발기입니다. 가로왈 안일불 감이감 해할해 갈지 갈지
바로왈 감히 그를 해치지 못하고 말하였다. 느릴년 능력할 우 연우는 발기의 아우이고 계수의 행입니다. 안일불 쓰이 나라국 사양할 양 비록수 안일불 오를의 어조사야. 느릴 연 능력할 우 안일불 쓰이 나라국 사양할 양 연우가 나라를 사양하지 않은 것은 비록수 안일비 오를의 어조사야. 비록 의가 아니지만. 여러분 고맙습니다. 장해도지입니다. 고구려 10대 산상왕 1년 서기 197년 당기 2530년입니다. 9대 고국 천왕의 아우가 발기 연우 계수가 있습니다. 연우가 바로 10대 산상왕입니다. 아우 계수가 형 발기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일시지분으로 용멸종국하니 시하이야오 너희 인칭대명사입니다. 형발기를 가리킵니다. 쓰이 한일 떼시 갈지 분할분 너희 쓰이 한일 떼시 갈지 분할분 네가 한때의 분함으로 하고자 할 욕, 멸할 멸, 마루종, 종묘종, 나라국. 이시 어찌하 뜻의 어조사야. 하고자 할 욕, 멸할 멸, 마루종, 종묘종, 나라국. 나라를 멸하려 하니 이시 어찌하 뜻의 어조사야. 이는 무슨 뜻이냐? 신몰지 후에 하면목 이견선인호와 몸신 빠질몸 빠질몰 죽을몰 갈지 뒤후 몸신 빠질몰 죽을 몰 갈지 뒤후 몸이 죽은 후 어찌하 낙면 눈목 쓰이 볼견 먼저 선 사람인 어조사호 선인은 선대의 사람입니다. 어찌하 낙면 눈목 쓰이 볼견 먼저 선 사람인 어조사호 무슨 면목으로 조상들을 보겠느냐? 발기 문지하고 불성 참회하여 분지 배천하여 자문사하니라. 필발 갈림길기 들을 문 갈지 안일불 이길성 부끄러울 참 뉘우칠 해 참해 부끄러워하며 뉘우치는 것입니다. 필발 갈림길기 들을 문 갈지 발기가 그 말을 듣고 안일불 이길성 부끄러울 참 뉘우칠 해 부끄러움과 후회스러움을 이기지 못하여 달릴분 이를지 성시배 내천 스스로자 목별문 죽을사 문사는 스스로 목을 베어 죽는 것입니다. 달릴분 이를지 성시배 내천 달아나 배천에 이르러
스스로자 목별문 죽을사 스스로 목을 베어 죽었다. 계수애곡하며 수기시하여 초장헐 이환하니라 음앙계 모름지기수 슬펄에 울곡 거둘수 거기 죽음시 죽음은 죽은 사람의 몸입니다. 시신, 시체, 송장, 사체입니다. 음앙계 모름지기수 슬펄에 울곡 계수가 슬피 울며 거둘수 거기 죽음시 그 죽음을 거두어 풀초 장사 지낼 장 초장은 시체를 지퍼로 싸서 임시로 매장하는 것입니다. 이를 헐 마칠 헐 말열이 돌아올 환 풀초 장사 지낼 장 이를 헐 마칠 헐 말열이 돌아올 환 임시로 장사 지내고 돌아왔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장해도지입니다. 고구려 10대 산상왕 1년 서기 197년 당기 2530년입니다. 고국천왕의 아우로 발기, 연우, 계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 연우가 산상왕이 됩니다. 왕비희하여 인계수내중년하고 견이가인지대로 차왈 임금왕 슬펄비 기뻘희 끌린 음앙계 모름지기수 안내 가운데중 잔치연 임금왕 임금은 산상왕입니다. 슬펄비 기뻘희 임금이 슬프고도 기뻐 끌린 음앙계 모름지기수 계수는 아우입니다. 안내 가운데 중 잔치연 계수를 궁중으로 불러들여 잔치를 베풀고 볼견 써이 집가 사람인 가인은 한 집안 사람입니다. 갈지 예돌에 또차 가로왈 볼견 써이 집가 사람인 갈지 예돌에 또차 가로왈 가족의 예로 대하면서 또 말하였다. 발기 청병 이국하여 이 침 국가하니 필발 갈림길 기 발기는 산상왕의 행입니다. 청할청 병사병 다를리 나라국 필발 갈림길 기 청할청 병사병 다를리 나라국 발기가 다른 나라의 군사를 청하여 써이 침노할 침 나라국 집가 써이 침노할 침 나라국 집가 나라를 침략하였으니 제 막대언이라 금자극지하여 종이 불살하니 족의라 허물제 없을 막 큰데 막
때는 몹시 크다는 뜻입니다. 어조사 은 이보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이제금 아들자 그대자 이길극 갈지 허물제 없을막 근데 어조사 은 제가 이보다 더 클 수 없다. 이제금 아들자 그대자 이길극 갈지 대명사입니다. 지금 그대가 그를 이기고도 세로종 말열이 안일불 죽일살 발족 조칼족 어조사의 세로종 놓아줄종 말열이 안일불 죽일살 발기를 놓아주고 죽이지 않은 것만 해도 발족, 조칼족, 어조사의 조칸데 급기자사에 곡심애하니 반위가인 무도호와 미칠급 거기 스스로자 죽을사 울곡 심할심 매우심 슬플에 미칠급 거기 스스로자 죽을사 그가 스스로 죽자 울곡 심할심 매우심 슬플에 울며 매우 슬퍼하니 돌이킬반 도리어반 이를 위 생각할 위 저글과 사람인 과인은 1인칭 대명사입니다. 산상왕을 가리킵니다. 없을무 길도 어조사호 돌이킬반 도리어반 이를 위 생각할 위 저글과 사람인 없을무 길도 어조사호 도리어 내가 도리가 없다고 생각하느냐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구려 10대 산상왕 1년 서기 197년 당기 2530년입니다. 고국천왕의 아우로 발기, 연우, 계수가 있는데 연우가 발기를 제치고 산상왕이 되었습니다. 계수와 산상왕이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계수, 초연, 함루, 이, 대왈 신, 검, 청, 이런 이산이라 어망, 개, 모름지기수 근심할 초, 그를 연 초연은 얼굴에 근심스러운 빛이 있는 것입니다. 제갈 함, 먹음을 함 눈물루 말리얼이 대알대 가로왈 어망개 모름지기수 근심할 초 그를 연 제갈함 먹음을 함 눈물루 말리얼이 대알대 가로왈 계수가 슬픈 얼굴로 눈물을 머금고 대답하였다. 신하신 1인칭으로 계수를 가리킵니다. 이제금 청할청 한일 말씀은 말열이 죽을사 신하신 이제금 청할청 한일 말씀은 말열이 죽을사 내가 지금 한마디만 하고 죽기를 청한다.
왕왈 하야오 개수왈 왕후 수이선왕 유명 입대왕이나 임금왕 산상왕입니다. 가로왈 어찌하 어조사이야 음왕계 모름지기수 계수는 산상왕의 아우입니다. 가로왈 임금왕 가로왈 임금이 말하였다. 어찌하 어조사이야 무슨 말이냐? 음왕계 모름지기수 가로왈 계수가 말하였다. 임금왕 왕후후 왕후는 고국 천황의 왕후입니다. 비록수 서희 먼저 선 임금왕 선왕은 고국 천황입니다. 남길류 목숨명 명령명 설립 컨대 임금왕 대왕은 산상왕입니다. 유명은 임금이 임종할 때 하는 명령입니다. 임금왕 왕후후 비록수 서희 먼저 선 임금왕 남길류 목숨명 명령명 설립 컨대 임금왕 왕후가 비록 선왕의 유명으로 대왕을 세웠더라도 대왕 불이 예양지하니 정무 형제 우공지인이라. 컨대 임금왕 대왕은 산상왕입니다. 안일불 서희 예돌에 사양할 양 갈지. 헌데 임금왕 안일불 서희 예돌에 사양할 양 갈지 대왕이 예로서 사양하지 않은 것은 일직정 없을무 일직이 없었기 때문이다. 형형 아우제 버두 우예우 공손할 공 갈지 오를 너희 일직정 없을무 형형 아우제 버두 우예우 공손할 공 갈지 오를 너희 일찍이 형제간에 우애하고 공손해야 한다는 어리가 없었기 때문이다. 신욕성 대왕 지미하여 고수시 빈지이니라. 친하신 1인칭 대명사로 계수입니다. 하고자 할 욕, 이룰성. 컨대 임금왕, 대왕은 산상왕입니다. 갈지 아름다울미. 신하신 하고자 할 욕, 이룰성, 컨대 임금왕 갈지 아름다울미. 나는 대왕의 미덕을 이루기 위하여 영고고 걸음으로고 거둘수 죽음시 빈소빈 초빈할 빈. 초빈은 초빈하다는 시체를 입관한 후 장사 지낼 때까지 안치하는 것입니다. 갈지, 영고고, 걸음으로고, 거둘수, 죽음시, 빈소빈, 초빈할 빈, 갈지, 형발기의 시신을 거두어 임시로 장사 지낸 것이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장해도지입니다. 고구려 10대 산상왕 1년 서기 197년 단기 2530년입니다.
고국천왕의 아우, 발기, 연우, 계수가 등장합니다. 연우가 고국천왕의 항우와 내통하여 산상왕이 됩니다. 기도 연차봉 대왕 진호호와 대왕 약이인 망악하고 어찌기 그림도 헤아릴도 기도 어찌 헤아렸겠는가 인년년 말미암을년 이차 만날봉 근대 임금왕 대왕은 산상왕입니다. 갈지 성낼호 어조사호 어찌기 그림도 헤아릴도 인년년 말미암을년 이차 만날봉 근대 임금왕 갈지 성낼로 어조사호 이로 말미암아 대왕의 노여움을 당하게 될 것을 어찌 헤아렸겠는가? 이 말은 계수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임금왕 같을 약 만약 약 서이 어질인 이절망 악할악 근대 임금왕 같을약 만약약 서이 어질인 이절망 악할악 대왕이 만약 어진 마음으로 발기의 악을 잊고 이 형 상내 장지면 숙이 대왕 불이호와 써이 형형 발기입니다. 이를 상 죽을 상 예돌에 장사 지낼 장 갈지 써이 형형 이를 상 죽을 상 예돌에 장사 지낼 장 갈지 형을 상내로서 장사 지낸다면 누구숙 이를 위 큰대 임금왕 대왕은 산상왕입니다. 안일불 오를의 어조사호 누구숙 이를 위 큰대 임금왕 안일불 오를의 어조사오 누가 대왕을 옳지 않다고 하겠는가? 신기이은지하니 수사유생이니라 청출수주유사하라 왕문기언하고 신하신 1인칭 대명사로 계수를 가리킵니다. 이미 기, 서이 말씀은 갈지, 비록수 죽을사 오히려유, 같을유, 날생, 신하신 이미 기, 서이 말씀은 갈지, 나는 이미 말을 하였으니, 비록수 죽을사 오히려유 같을유 날생 비록 죽어도 살아있는 것과 같다. 청할청 날출 받을수 별주 이슬유 맡을사 유사는 간청입니다. 임금왕 산상왕입니다. 들을 문 거기 말씀은 청할청 날출 받을 수 벨주 이슬유 맡을사 간청에 나아가 죽기를 청한다. 임금왕
들을문 거기 말씀은 산상왕이 그 말을 듣고 전석 이자하여 오난 위유왈 과인 불초라 불능무 호기니 앞전 자리석 말열이 이를자 앉을자 따뜻할 온 얼굴안 위로할 위 타이를 유 위유는 위로하고 타이릅니다. 가로 왈 앞전 자리석 말열이 앉을자 앞자리에 앉아 따뜻할 온 얼굴 안 위로할 위 타이를 유 가로 왈 따뜻한 얼굴로 위로하며 말하였다. 적을과 사람인 가인은 1인칭 대명사로 산상왕입니다. 안일불 닮을초 불초는 못나고 어리석다는 뜻입니다. 안일불 능할능 없을무 미혹할혹 저글과 사람인 안일불 닮을초 내가 어리석어 안일불 능할능 없을무 미혹할혹 미혹함이 없지 않았는데 여러분 고맙습니다. 장해도지입니다. 고구려 10대 산상왕 1년 서기 197년 당기 2530년입니다. 금문 자지언하니 성지가이로다. 원자무책하라. 왕자 배지하니 이제금 들을 문 아들자 그대자 계수입니다. 갈지 말씀은 정성성 진실로성 알지 진알과 허물과 어조사의 이제금 들을 문 아들자 그대자 갈지 말씀은 지금 거대의 말을 들으니 정성성 진실로성 알지 진알과 허물과 어조사의 진실로 잘못을 알겠다. 원할원 아들자 그대자 없을무 꾸짖을책 임금왕 아들자, 왕자는 아우 계수입니다. 절배, 갈지, 원할원 아들자, 그대자, 없을무 꾸짖을책, 그대는 자책하지 말기 바란다. 임금왕 아들자, 절배, 갈지, 왕자가 임금에게 절하니 왕력 배지하고 진한 입하하니라 추구월에 명유사하여 임금왕 산상왕입니다. 또여역 절배 갈지 다할진 기뻘환 말열이 마칠파 임금왕 또역 절배 갈지 임금 또한 그에게 절하여 다할진 기뻘환 말열이 마칠파 모두 기뻐하며 자리를 마쳤다. 가을추 아홉구 달을 산상왕 1년 서기 197년 9월에
목숨명, 명령할 명, 있을류, 마틀사, 가나, 사. 목숨명, 명령할 명, 있을류, 마틀사, 가나, 사. 간청에 명하여. 복령 발기지상하여 이 왕내 장어 배령하니라. 밭들봉 맞을령 필발 갈림길기 갈지 이를상 시체상 밭들봉 맞을령 필발 갈림길기 갈지 이를상 시체상 발기의 죽음을 맞이하게 하여 서이 임금왕 예도래 장사진일장 어조사어 성시배 고계령 서이 임금왕 예도래 장사진일장 어조사어 성시배 고계령 임금의 예로서 배령에 장사 지냈다. 왕본 인우시 득이하니 불부갱 치하고 입우시 위후하니라. 임금왕 산상왕입니다. 금본본 이날린 어조사우 성시시 우씨는 고국천왕의 왕후입니다. 어들떡 자리위 임금왕 금본본 이날인 어조사우 성시시 어들떡 자리위 임금이 본래 우씨로 인하여 왕위를 얻었으므로 안일불 다시부 다시갱 장가들치 다시부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회복할 복 다시부 여기서는 다시부입니다. 다시갱도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꽃일경 다시갱 여기서는 다시갱입니다. 설립 어조사우 성시시 할리 왕우후 다시 장가들지 않고 장가들치 다시 장가들지 않고 설립 어조사우 성시시 할리 왕우후 우시를 세워 왕으로 삼았다. 이리하여 우시는 고국천왕과 산상왕의 왕후가 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장해돋이입니다. 오늘도 삼국사기로 머리를 깨웁니다. 2년 춘 2월에 축 한도성하니라. 두이 해년 봄춘 두이 달을 고구려 10대 산상왕 2년 서기 198년 당기 2531년 2월에 쌀 축 둥글환 돕도 재성 사월축 둥글환 돕도 재성 환도성을 쌓았다. 동명성왕이 졸본성에 서울을 정하고 유리왕이 국내성으로 천도하였습니다. 산상왕이 한도성을 쌓았습니다. 산서성의 지배자 고구리의 저자 성헌식님은 한도성을 산서성 하진시 직산현으로 비정하고 있습니다. 하 4월에
사, 국내 이제이야 하니라. 3년 추구월에 왕전 우질양 하니라. 여름하 늑사 달을. 산상왕 2년 서기 198년 4월에 용살사 나라국 안내 두이 허물제. 이제는 두 가지 사행제로, 첫 번째, 교형, 교수형, 목멜형이고, 두 번째로, 차명, 참수형, 목벨형입니다. 이미 이, 써이, 아래하, 용서할사, 나라국, 안내, 두이, 허물제, 이미 이 써이 아래야. 나라 안에 목멜형과 목별형 제2하는 사면하였다. 석삼 해년 가을추 어구 달을 산상왕 3년 서기 199년 9월에 임금왕 박갈전, 산양할전, 어조사우, 바탕질, 변양. 임금왕, 박갈전, 산양할전, 어조사우, 바탕질, 변양. 임금이 질양에서 산양하였다. 7년 춘삼월에 일곱, 칠, 해년, 봄춘, 석삼, 달을. 산상왕 7년, 서기 203년 3월에, 임금왕, 써이, 읍설무, 아들자. 임금왕, 써이, 읍설무, 아들자. 임금이 아들이 없어. 도어 산천하니라. 빌도, 어조사어, 매산, 내천. 빌도, 어조사어, 매산, 내천. 산천에서 비롯다. 10월 15야에 몽천위왈. 오, 령녀 소우 생남하리니 물우하라. 이시 달을 열십 다섯도 밤야. 산상왕 7년 서기 203년 3월 15일 밤에 군몽 하늘천 이를 위 가로왈, 꿈몽 하늘천 이를 위 가로왈, 꿈에서 하느님이 말하였다. 나오 하여금 령 사동문입니다. 너여 인칭 대명사로 산상왕입니다. 적을소 왕우후. 소후는 작은 왕후입니다. 날생 산의 남, 말물 근시무. 나오 하여금령 너여 적을소 왕우후 날생 산의 남, 말물 근시무. 내가 너의 소우로 아들을 낳게 할 것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러분 고맙습니다. 장해도지입니다. 고구려 10대 산상왕 7년 서기 203년 당기 1536년입니다. 왕각 어 군신왈
몽천어아하대 순순여차하나 임금왕 깨를각 말씀어 무리군 신하신 가로왈 가로다는 말하다는 뜻입니다. 임금왕 깨를각 말씀어 무리군 신하신 가로왈 임금이 잠에서 깨어 여러 신하에게 말하였다. 꿈몽 하늘천 말씀어 나아 산상왕입니다. 타이를 순 가틀려 2차 꿈몽 하늘천 말씀어 나아 꿈에 하느님이 나에게 타이를 순 가틀려 2차 이와 같이 타이를 넣는데 이무소우하니 네하오 파소 대왈 말열이 없을무 적을소 왕우후 어찌네 어찌하 말열이 없을무 적을소 왕우후 소후가 없으니 어찌네 어찌하 어찌해야 하느냐 꼬리파 본디소 대할대 가로왈 꼬리파 본디소 대할대 가로왈 을파소가 대답하였다 천명불가척이니 왕기 대지하라. 추8월에 국상 을파소 졸하니 하늘천 목숨명 명령명 천명은 하늘의 명령입니다. 안일불 오를가 헤아릴척 임금왕 산상왕입니다. 거기 기다릴대 갈지. 하늘천 목숨명 명령명 안일불 오를가 헤아릴척 천명은 예측할 수 없으니 임금왕 거기 기다릴대 갈지 임금은 기다려라 가을추 여덟팔 달을 산상왕 7년 서기 203년 8월에 나라국 서로상 정성상 새을 꼬리파 본디소 마칠졸 죽을졸 나라국 서로상 정성상 새을 꼬리파 본디소 마칠졸 죽을졸 국상 을파소가 죽으니 국인 꼭지 통하니라 왕이 고우루 위 국상하니라 나라국 사람인 울곡 갈지 서러워할 통 통곡은 큰 소리로 설게 우는 것입니다. 나라국 사람인 울곡 갈지 서러워할 통 나라 사람이 통곡하였다. 임금왕 쓰이 너풀고 넉넉할 우 끌루 할위 나라국 서로상 정성상 임금왕 산상왕입니다. 써이 너풀고 넉넉할 우 끌루 할위 삼을위 나라국 서로상 정성상
임금이 고우루를 국상으로 삼았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장해돋입니다. 오늘도 삼국사기로 머리를 깨웁니다. 12년 동 11월에 교시 일하니라. 열두, 열십, 두이, 해년, 겨울동, 열십, 한일, 달을. 고구려 10대 산상왕 12년, 서기 208년, 당기 2541년 11월에 들교 천지제사교 대지시 페나날 일, 달아날 일. 들교 천지의 제사교 대지시 페나날 일, 달아날 일. 천지의 제사에 쓸 대지가 달아났다. 장자 추지하여 지주통천하니 척촉 불렁착이니라. 손바닥장 마틀장 사람자 쫓을추 갈지 대명사로 대지를 가리킵니다. 이럴지 술주 통통 통은 무엇을 담기 하여 깊게 만든 그릇입니다. 마을촌 손바닥장 마틀장 사람자 쫓을추 갈지 담당자가 쫓아 이럴지 술주 통통 마을촌 주통촌에 이르렀는데 머뭇거릴 척 안일불 능할능 잡을 착 머뭇거릴 척 안일불 능할능 잡을 착 머뭇거리다 잡지 못하였다. 유일 여자 연 20허라 미색 이염이라 소 이전 집지하니 이슬유 어떤유 한일 여자녀 아들자 나중에 해석합니다. 해년 나이년 두이 열십 허락할허 쯤허 이슬유 어떤유 한일 여자녀 아들자 해년 나이년 열두이 열십 허락할허 쯤허 나이가 20살쯤 되고 빛색 얼굴색 아름다울미 말열이 고울염 웃을소 말열이 앞전 잡을집 갈지 대명사로 대지입니다. 빛색 얼굴색 아름다울미 말열이 고울염 얼굴이 아름답고 고운 어떤 여자가 웃을소 말열이 앞전 잡을집 갈지 웃으면서 앞으로 가서 잡으니 연우 추자 득지하니라 왕문 이이지하고 욕견 기녀하려 그를 연 디후 쫓을추 사람자
어덜덕, 갈지, 대명사로 돼지입니다. 그럴년, 디후, 쪼철추, 사람자, 어덜지, 갈지. 그런 뒤에야 쫓던 사람이 잡을 수 있었다. 임금왕, 산상왕입니다. 들을문, 말열이, 다를이, 기이할이, 갈지. 하고자 할 욕, 볼견, 거기, 여자녀. 여자는 돼지를 잡은 여자입니다. 임금왕, 들을문, 말열이, 다를이, 기이할이, 갈지. 임금이 이를 듣고 기이하게 여기고, 하고자 할 욕, 볼견, 거기, 여자녀. 그 여자를 보고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장해돋이입니다. 고구려 10대 산상왕 12년 서기 208년 당기 2541년입니다. 미행야 지여가하여 사시인 설지하니라. 자글미 단일행. 미행은 미복 잠행으로 남루한 옷차림을 하고 남몰래 다니는 것입니다. 이를지 여자녀 직가 자글미 단일행 밤야 이를지 여자녀 직가 밤에 몰래 여자의 집에 이르렀다. 불일사 모실시 사람인 시인은 임금을 친히 모시는 사람입니다. 말섬설 갈지 불일사 모실시 사람인 말섬설 갈지 시종을 시켜 알렸다. 기가지 왕래하고 불감거하니라. 왕 입실하여 소기녀하여 욕 어지하니 거기 직가 알지 임금왕 산상왕입니다. 원래 안일불 가미감 막을 거. 거기 집가 알지 임금왕 올래 그 집에서는 임금이 온 것을 알고 안일불 가미감 막을 거 감히 거절하지 못하였다. 임금왕 들립 집실 불을 쏘 거기 여자녀 하고자 할 욕. 그늘을 교합할 갈지 임금왕 들립 집실 임금이 방으로 들어가 불을 쏘 거기 여자녀 그 여자를 불러 하고자 할욕 그늘을 교합할 갈지 동침하려 하자. 여고왈 대왕 지명을 불감피리오마는 약행 이유자면 여자녀 고할고 가로왈 큰대 임금왕 대왕은 산상왕입니다. 갈지 목숨명 명령명 안일불 가미감 피알피 여자녀 고할고 가로왈 여자가 말하였다. 큰대 임금왕 갈지 목숨명 명령명 대왕의 명령을
안일불 감히 감 피할 피 감히 피할 수 없으니 가틀약 만약약 다행행 말열 이 있을류 아들자 가틀약 만약약 다행행 말열이 있을류 아들자 만약 다행히 자식이 생기면 원불견유하라 왕낙지하니라 지병야에 왕기황궁하니라 원할원 안일불 볼견, 당할견, 피동문입니다. 남길류, 임금왕, 허락할 낙, 갈지. 원할원, 안일불, 볼견, 당할견, 남길류, 버림받지 않기를 원한다. 임금왕, 허락할 낙, 갈지. 임금이 승낙하였다. 이를 지 남력병 밤냐 병냐 옛날의 시간은 2시간 단위였습니다. 밤 시간을 다섯으로 나누었는데 그 중간을 잡아서 8시경, 10시경, 12시경, 2시경, 4시경이 있습니다. 차례로 1경, 2경, 3경, 4경, 5경이라 하였고 식간으로 갑야, 을야, 병야, 정야, 무야로 하였습니다. 12지로는 술시, 해시, 자시, 축시, 인시로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병야는 밤 11시에서 1시 사이입니다. 다른 말로 자시 또는 삼경입니다. 밤 12시경이 되겠습니다. 밤야 임금왕 일어날기 돌아올 한 직궁 이를지 남력병 밤야 자정 무렵이 되어 임금왕 일어날기 돌아올 환 직궁 산상왕이 일어나 궁으로 돌아왔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장해돋이입니다. 오늘도 삼국사기로 머리를 깨웁니다. 13년 춘삼월에 왕후 지왕행 주통 촌녀하고 열십 석삼 해년 봄춘 석삼 달을 고구려 10대 산상왕 13년 서기 209년 당기 2542년 3월에 임금왕 왕우후, 알지. 임금왕, 다행행, 거둥행. 거둥은 임금의 나들입니다. 술주, 통통. 마을촌, 여자녀. 임금왕, 왕우후, 알지. 임금왕, 다행행, 거둥행. 술주, 통통, 마을촌, 여자녀. 임금이 주통촌 여자에게 거둥한 것을 왕후가 알고 투지하여 엄견병사 살지하니라 기녀 문지하고 샘낼투 갈지 그늘음 몰래음 보낼견 병사병 선비사
군사사, 죽일 살 갈지, 샘낼 투 갈지, 이를 질투하여, 그늘음 몰래음, 보낼 견 병사병 선비사 군사사, 죽일 살 갈지, 몰래 군사를 보내 그 여자를 죽이려 하였다. 거기 여자녀 들을 문 알지. 거기 여자녀 들을 문 알지. 그 여자가 듣고 알게 되어 의 남복 도주하니라. 추급 욕해지하니 기녀 문왈 옷의 이불의 산의 남 옷복 도망할도 달릴주 도주는 피하거나 쫓겨서 달아나는 것입니다. 옷의 이불의 산의 남 옷복 도망할도 달릴주 남자 옷을 입고 도망하였다. 쫓을추 미칠겁 하고자 할 욕 해할 해 갈지 거기 여자녀 물을 문 가로왈 쫓을추 미칠겁 하고자 할 욕 해할 해 갈지 군사가 쫓아가 죽이려 하자, 해치려 하자. 거기 여자녀 물을 문 가로왈. 그 여자가 물었다. 이등 금내 살아는 왕명호아, 왕후명호아, 너희 무리등. 2등은 2인칭 복수 대명사입니다. 이제금 원래 죽일 살 나아 너희 무리등 이제금 원래 죽일 살 나아 너희가 지금 와서 나를 죽이려 하는 것은 임금왕 선상왕입니다. 봉순명 명령명 어조사호 임금왕 왕우후 왕우는 산상왕의 왕후입니다. 목순명 명령명 어조사호 임금왕 목순명 명령명 어조사호 임금의 명령이냐 임금왕 왕우후 목순명 명령명 어조사호 왕후의 명령이냐 여러분 고맙습니다. 장해도지입니다. 고구려 10대 산상왕 13년 서기 209년 당기 2542년입니다. 금 첩복 유자하니 실왕지 유체연이라 이제금 첩첩 1인칭 대명사입니다. 배복 이설유 아들자 이제금 첩첩 배복 이슬류 아들자 지금 내 뱃속에 아이가 있는데 열매실 진실로실 임금왕 갈지 남길류 몸체 어조사야 열매실 진실로실 임금왕 산상왕입니다. 갈지 남길류 몸체 어조사야 진실로 임금이 남긴 몸이다. 살 첩신 가야 나 역살 왕자 호와
병사불감회하고 죽일살 첩첩 1인칭 대명사입니다. 몸신 오를가 어조사야 또역 죽일살 임금왕 아들자 어조사호 죽일살 첩첩 나첩 몸신 오를가 어조사야 내 몸을 죽일 수 있으나 또역 죽일살 임금왕 아들자 어조사호 임금의 아이도 죽일 수 있겠느냐 병사병 선비사 군사사 안일불 감의감 해할해 병사병 선비사 군사사 안일불 감의감 해할해 군사가 감히 해치지 못하고 레이 녀소은 고지하니라 왕후 노하여 필욕 살지 이 미가하니라 원래 써이 여자녀 바소 말씀은 고할고 갈지 원래 써이 여자녀 바소 말씀은 고할고 갈지 와서 여자가 한 말을 고하였다 임금왕 왕후후 산상왕의 왕후입니다. 성넬로 반드시 필하고자 할 욕, 죽일살 갈지 말열리 안일미 실각과 이룰과 임금왕 왕우후 성넬노 왕후가 노하여 반드시 필하고자 할 욕, 죽일살 갈지 말열리 안일미 실가가 이룰가 반드시 죽이려 하였으나 이루지 못하였다. 왕문지하고 내 부행여가 문왈 여금유신하니 시수지자 오 임금왕 들을 문 갈지 이에 내 다시부 다행행 거둥행 여자녀 직가 물을 문 가로왈 임금왕 들을 문 갈지 임금이 이를 듣고 이에 내 다시부 다행행 거둥행 여자녀 직가 물을 문 가로왈. 다시 여자의 집에 가서 물었다. 너여 인칭 대명사입니다. 이재금 이슬류 아이벨 신 이시 누구수 갈지 아들자. 너여 이재금, 이슬류, 아이벨, 신, 네가 지금 임신하였는데 이시 누구수 갈지 아들자, 이 아이가 누구의 아이냐? 여러분 고맙습니다. 장해도지입니다. 고구려 10대 산상왕 13년, 서기 209년, 당기 2542년입니다. 대왈, 첩 평생 불려 형제 동석헌을 황감 건 이성남자 호리요. 대알대 가로왈. 여자가 대답하였다. 첩첩, 1인칭 대명사입니다.
평평할 평, 날생, 안일불, 더블려, 와여, 형형, 아우제, 한가지동, 자리석, 동석은 자리를 같이 하는 것입니다. 첩첩, 나첩, 평평할 평, 날생, 안일불, 더블려, 와여, 형형, 아우제, 한가지동, 자리석. 나는 평생, 평생, 형제와도 동석하지 않았는데, 하물며 황, 감이 감, 가까울 건, 달을 이, 성시성, 산의 남, 아들자, 어조사호. 하물며 황, 감이 감, 가까울 건, 달을 이, 성시성, 산의 남, 아들자, 어조사호. 하물며 감히 다른 성시의 남자를 가까이 하였겠는가? 금제복지자는 실대왕지 유체야니라. 이제금 있을제 배복 갈지 아들자. 이제금 있을제 배복 갈지 아들자. 지금 뱃속에 있는 아이는 열매실 진실로 실 큰대 임금왕 대왕은 산상왕입니다. 갈지 남길유 몸체 어조사야. 열매실 진실로 실 큰대 임금왕 갈지 남길유 몸체 어조사야. 진실로 대왕이 남긴 몸이다. 왕 위자 정녀 심우하고 내한 고왕우하니 경불감해르라. 임금왕 산상왕입니다. 위로할 위 깔자 위로할 자 줄정 더블려 줄려 심할 심 매우심 두터울 후 임금왕 위로할 위 깔자 위로할 자 줄정 더블려 줄려 심할심 매우심 두터울 후 임금이 위로하고 선물을 매우 후하게 주었다. 이에 내 돌아올 한 고알고 임금왕 왕후 후 마침내 경 안일불 감이감 해할해. 이에 내 돌아올 한 고알고 임금왕 항우후 곧 돌아와 왕후에게 말하니 마침내 경 안일불 감이감 해할해. 끝내 감히 해치지 못하였다. 추구월에 주통녀 생남하니 왕희왈 가을추 아홉구 달을 산상왕 13년 서기 209년 당기 1542년 9월에 술주 통통 여자녀 날생 산해남 임금왕 기뻘희 가로왈 술주 통통 여자녀 날생 산해남 추통촌 여자가 아들을 낳았다. 임금왕 기뻘희 가로왈 임금이 기뻐하며 말하였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장해돋이입니다. 고구려 10대 산상왕 13년, 서기 209년, 당기 2542년입니다. 차, 천례, 여, 사윤야라. 시, 자, 교시, 지사로, 덕, 이, 행, 기모라 하여, 2차, 하늘천, 줄례, 나여, 이을사, 자손윤, 아들윤, 어조사야. 2차, 하늘천, 줄례, 나여, 이을사, 자손윤, 아들윤, 어조사야. 이는 하느님이 나에게 대를 열 아들을 준 것이다. 비로소 시, 처음 시, 스스로자, 덜교, 천지의 제사교, 대지시, 갈지, 일사, 어들덕, 써이, 다행행, 사랑할행, 거기, 어머니모. 비로소 시, 처음 시, 스스로자, 덜교, 천지의 제사교, 대지시, 갈지, 일사. 처음에 천지에 제사 지낼 대지의 일로, 어들덕, 써이, 다행행, 사랑할행, 거기, 어머니모. 그 어머니를 사랑하여 얻었으므로 내 명 기자왈 교체라 하고 입 기모 위 소우하니라. 이에 내 이름명 거기 아들자 가로왈 덜교 대지체. 이에 내 이름명 거기 아들자 가로왈 덜교 대지체. 그 아들의 이름을 교체라 하고 설립 거기 어머니모 할위 삼을위 자글소 왕우후. 설립 거기 어머니모 할위 자글소 왕우후. 그 어머니를 세워 소후로 삼았다. 초, 소우, 모, 잉, 미산하고 무복, 지, 왈, 필생, 왕우, 하리라. 처음, 초, 옛날, 초, 작을, 소, 왕우, 후 어머니, 모, 아이, 벨, 잉, 안일, 미, 나을, 산. 처음, 초, 옛날, 초 자글소 왕우후 어머니모 아이벨잉 안일미 나을산. 옛날에 소우의 어머니가 아이를 베어 낳기 전에 무당무 점복 무복은 무당과 점쟁입니다. 갈지 가로왈 반드시 필 날생 임금후 왕우후 무당무 점복 갈지 가로왈 무당이 말하였다. 반드시 필 날생 임금왕 왕우후 반드시 왕후를 낳을 것이다. 모희하여 급생명왈 후녀라 하니라. 동시월에 왕이도 어한도 하니라. 어머니 모 기쁠히 미칠급 날생 이름명 가로왈 왕우후 여자녀. 어머니 모 기쁠히 어머니가 기뻐하고 미칠급 날생 이름명 가로왈 왕우후 여자녀. 아이를 낳자 이름을 후녀라 하였다.
겨울동 열십달을 산상왕 13년 서기 109년 10월에 임금왕 옹길도 도읍도 어조사어 둥글환 도읍도 환도는 한도성으로 성헌식 선생님은 산서성 하진시 직산현 인근으로 추정합니다. 임금왕 옹길이 도읍도 어조사어 둥글환 도읍도 임금이 환도성으로 서울을 옮겼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장해돋이입니다. 오늘도 삼국사기로 머리를 깨웁니다. 17년 춘정월에 입교체위 왕태자하니라. 21년 추8월에 한평주인 하요가 열십 일곱칠 해년 봄춘 8월정 달을 산상왕 17년 서기 213년 1월에 설립, 덜교, 대지체, 할위, 삼월위, 임금왕, 컬태 아들자, 설립, 덜교, 대지체, 할위, 삼월위, 임금왕, 컬태 아들자 교체를 세워 왕태자로 삼았다. 두이 열십 한일 해년 가을추 여덟팔 달을 산상왕 21년 서기 217년 8월에 한수한 평평할평 고을주 사람인 여름하 아름다운 옥요 한수한 평평할평 고을주 사람인 여름하 아름다운 옥요 한평주 사람 하요가 이 백성 일천여가 레투하니라 왕 납지하여 안치 책성하니라 써이 거느릴이 일백백 성시성 한일 일천천 남을여 집가 올레 던질투 투항할투 레투는 와서 투항하다는 뜻입니다. 와서 적에게 항복하다는 뜻입니다. 서이 거느릴 이 일백백 성시성 한일 일천천 남을려 집가 올레 던질투 투항할투 백성 일천여호를 거느리고 와서 항복하였다. 임금왕 산상왕입니다. 드릴납 갈지 편안한 둘치, 안치는 안전하게 잘 두는 것입니다. 울타리 책 재성, 임금왕 드릴납 갈지, 임금이 이들을 받아들여 편안한 둘치 울타리 책 재성, 책성에 배치하였다. 동 10월에 레하고 지진하니라 성패우 동북하니라 23년 춘열 임자해에 인류 식지하니라 겨울동 열십 달을 산상왕 21년 서기 217년 10월에 우레레 땅지 우레진, 지진진, 별성, 살별패,
살별은 해승입니다. 어조사우 동력동 북력북 우레래 우레가 치고 땅지 우레진 지진진 지진이 났다. 별성 살별패 어조사우 동력동 북력북 해성이 동북쪽에 나타났다. 두이 열십 석삼 해년 봄춘 두이 달을 북방임 아들자 금음해 북방임 아들자 금음해 날일 이슬유 먹을식 갈지 산상왕 23년 서기 219년 2월 금음 임자일에 날일 이슬유 먹을식 갈지 일식이 있었다. 24년 하사흘에 이조 집 우왕정하니라 28년에 왕손 염불생하니라 두이 열십 늑사 해년 여름하 늑사 달을 산상왕 24년 서기 220년 4월에 달을 이 기할 이 세조 모을집 어조사우 임금왕 떨정 달을 이 기할 이 세조 모을집 어조사우 임금왕 떨정 기이한 새가 왕궁 뜰에 모였다. 두이 열십 여덟 팔 해년 산상왕 28년 서기 224년에 임금왕 손자손 거를련 안일불 날생 임금왕 손자손 거를련 안일불 날생 손자 임금의 손자 염불이 태어났다. 31년 하 5월에 왕홍하니라 장어 산상 능하고 호위 산상 왕하니라 석삼 열십 한일 해년 여름하 다섯도 달을 산상왕 31년 서기 227년 5월에 임금왕 죽을 흉 임금왕 죽을 흉 임금이 죽었다. 장사 지낼 장 어조사어 매산 위상 언덕릉 이름호 할위 매산 위상 임금상 임금왕 장사 지낼 장 어조사어 매산 위상 언덕릉 산상 언덕에 장사 지내고 이름호 할위 매산 위상 임금왕 왕호를 산상왕이라 하였다.